네, 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모래를 없애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저 터널의 기본은 유리죠. 투명한 블럭이 유리 말고는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어? 다 썼다. 이거 부수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면은 모래가 중간에 위에서 멈춰버려요. 너무 빨리 없애도 문제고. 모두 중에서 그 사암을 구우면 모래가 4개 나오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거 진짜 편리했는데. 어? 어두워진다. 집에 돌아갑시다. 여기 까면은 올라갈 수 있어. 횃불 좀 더 가져옵시다. 가는 김에. 그리고 지금 스펀지 딱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스펀지 집에다 두고 옵시다. 일단 잠부터 자고.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석탄. 석탄 하나 빼서 쭉 끄면은 8개예요. 여기 모래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네. 아쉽다. 다시 쭉쭉쭉쭉 됐어. 바로 슬슬 석탄이 더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석탄 겁나 많이 썼네. 석탄 좀 구해봅시다. 어차피 지하에 석탄 많은데 내가 그냥 안 키운 거거든. 이번에는 석탄을 구해봅시다. 석탄이 많이 필요해요. 어, 잠시만. 어, 이따가 올라올 걸 대비해서 얘 가져가자. 석탄. 아까 물 속에도 석탄 겁나 많았어. 물속 쪽. 물 지역. 이 지역은 이제 물 지역입니다. 한때 물이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진 데가 많죠. 여기 옛날 다이아 지역이다. 석탄. 어, 저 위에 내가 미처 못 가져가는 거 있다. 아, 비계 가져올 거야. 이럴 때 비계 최고인데. 아, 여기도 있네.
저기 석탄 밀집 지역 있다. 여기도 석탄이네. 석탄이면 뭐 어디든지 많으니까. 그리고 아 그거 한마디 전해주자면 아직 스톤블럭 안했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미 보고 계시겠지만 이미 충분히 많이 진행이 됐겠지만 저 아직 안했어. 지금 아직도 지금 날짜를 지금 각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지 지금 각을 잡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진행이 됐겠죠. 아니면은 벌써 끝났을 수도 있어. 오히려 생각보다 인기가 저조해가지고 금방 끝났을 수도 있겠어.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 모드팩이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만큼 그만큼 실망도 큰 법. 진짜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하실 수 있겠지. 그거 괜찮았어요. 아니요 재미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못 듣는다는 게 너무 슬프다. 석탄 구하러 왔는데 석탄 그래도 한 세트 모았네. 한 세트로는 부족하다. 더 구해보자. 어? 뭐야 GR? 어? 웬 슬라임 볼? 여기서 슬라임이 지 혼자 자살했다고? 기묘한 친구일세. 일단은 잠시만 인벤토리 아직 넉넉하니까 갑시다. 아마 저기 광산 쪽에서 멈출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아직 연장을 안 했거든. 석탄도 있네. 여기서 중간에 멈추기엔 좀 애매해요, 지금. 딱히 여기도 석탄 있고. 딱히 저기에서 뭘 구할 만한 껀딱지가 없어가지고. 석탄 은근히 많네. 내가 은근히 많이 안 캤었구나. 오케이 도착했다. 이따가 걸어서 들어갈까? 이거 옛날 폐광이죠. 바로 석탄 발견.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제 내가 다 막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나올 때 출구를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내가 길을 뚫으면서 가. 그러면 최소한 내가 옛날에 여기 탐사도 많이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대충은 기억은 하겠죠. 근데 완벽하게 내가 기억하기가 힘들다는 게 뭐지. 석탄으로 레벨업? 굉장한데? 오 이거 위험했다. 자 일단은 당근 좀 먹고 여기도 석탄. 석탄은 진짜 많아.
들어보니까 아까 유튜브로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꽤나 옛날이겠지만 이 영상 처음 틀었을 때 제가 그걸 최초 공개로 틀어놨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나 반응이 당혹스러웠어. 뭐야 이게 내가 더 당혹스럽다. 피디였어. 어? 저 더 이상 길이 없나? 14, 13, 11, 11. 이쪽으로 쭉 가, 어, 뭐야, 갑자기 달려 나왔어. 진짜 미친, 오, 어, 무슨, 엑스린이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달려가 나와. 기가 막힐 노릇 실세? 어떻게 여기서 달려가 나오냐? 자, 나는 진짜 옛날부터 다이아몬드 발견에 있어서는 천운이 미쳤어. 그리고 나 아까 4개인가 캤는데 12개야 실화야? 진짜 이런 행운은 진짜 심하게 따라주는구만. 어? 주변에 좀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근처에 동굴이 있다. 마녀도 있고. 오 미친. 뭐임 저거? 저기 정모하고 있어. 일단 저 물의 근원부터 없애자. 더 가야 돼. 저 물 때문에 몬스터랑 싸울 때 많이 힘들 거예요. 너무 많이 왔네. 여기다. 일단 물 없앴고. 자. 죽였고. 일단 이거 분위기만 봅시다. 미니 영화네 이거는. 아무것도 없었어. 인벤토리가 이미 꽉 차는데. 다이아다 미친. 여기 오길 잘했다 진짜. 잠시만 나 아이템 창이 꽉 차가지고. 화로도 버리자. 그리고 당근 하나 빨고 가자. 일단 마녀부터 죽여. 예측 불허의 상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 어 얘 생각보다 간단하네. 그렇게 많은 양이 없었어요. 물 근원까지 올라가기 겁나 힘들다. 어리부터 시작했니. 뭐야 횃불 다 썼어. 일단 얘부터 죽이고. 잠시만요. 횃불 막대기 없어. 나무도 없어. 망했다. 일단 그럼 바닥에서 바닥에 꽂아둔 횃불 가지고. 이게 마지막 횃불을 죽여. 됐다. 일단 여기 자원들은 나중에 캐러 옵시다. 일단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